어린 자녀가 지금 두 서너 살 될 때까지는 어머니가 매일 방에 들어가서 방을 청소해주고 정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학교 들어갈 나이쯤 되면은 어머니가 아이를 불러놓고 이제 너 학교 들어가지 않니? 이제는 네 방 청소 네가 해야 돼. 알겠니? 지금까지는 엄마가 해주었지만 이제는 네가 해야 돼. 엄마가 어떻게 청소하는 거 너 잘 봤지? 너도 그렇게 해라. 책 정리랑 그 다음에 침대 정리를 이렇게 하는 거 다 봤지? 너도 그렇게 해라.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엄마 알겠어요 하겠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이에게 시킬 때는 아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엄마 말을 순종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애가 엄마 시키는 대로 방 청소도 잘해놓고 모든 것을 깨끗이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은 들어가 보면 막 엉망으로 흩어놓고 청소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는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엄마는 벌써 애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것을 내다보고 애에게 시킨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이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그의 자유의지를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인류가 그와 함께 타락해버렸습니다. 타락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의지는 아주 약해져 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의지는 강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류가 비참한 운명을 겪게 되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2장을 잠깐 좀 보실까요? 2장 1절 우리는 아담을 따라서 허물과 죄로 이미 타락해버린 자들입니다. 죽어버린 자들입니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을 행할 의지는 기능을 못하고 악을 행할 기능만 살아남아가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일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사탄은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그저 내 욕심대로 행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게 한 것이 사탄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상황에 빠졌어요. 다시 이 말을 좀 바꾸면요, 우리는 나라는 것을, 나라는 자아를 가장 우선시하고 중요시 여기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제일 좋은 자리에 나를 앉히려고 합니다. 제일 앞자리에 나를 항상 들고 나옵니다. 제일 높은 자리에 나를 항상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누가 이렇게 시키느냐?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빠진 것이 바로 타락인데요. 이렇게 타락을 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부인할 사람이 이 가운데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도 그들은 대답할 말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자기를 앉혀놓고 살지 않아요.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자기 자신 아니요. 그것이 벌써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상 숭배의 죄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런 자리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은 존재론적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존재론적 딜레마에 빠졌어요. 존재론적 딜레마가 무엇인가를 가장 선명하게 또 아주 지혜롭게 표현한 사람은 역시 C.S. 루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좀 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은 절대 선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절대 선입니다. 만일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소망이 없습니다. 절대 악인 사탄이 다스린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우주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날마다 죄를 범하고 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절대 선이신 하나님에게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 수도 없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는 아주 묘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절대 선이신 하나님과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 없이 살 수도 없고 절대 선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도 없는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는가 동시에 가장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제일 먼저 도망하고 싶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되었어요. 이게 딜레마 아닙니까? 죄 속에 사는 우리의 딜레마예요. 절대 선이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안이 됨과 동시에 공포의 대상이요 가장 필요한 분이면서 도망가고 싶은 존재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런 딜레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의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름다운 부자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회복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죄를 처리하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 문제를 깨끗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가능해요?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죄를 다룰 수가 없어요. 남보다도 선하게 살아도 소용없습니다.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손발을 묶어놓고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는다고 해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죄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알베르트 슈페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히틀러가 특별히 신뢰하던 신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당시 2차 대전을 치룰 때 독일군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독일에 있는 모든 공장을 100% 가동시키는데 천재적인 지혜를 발휘했던 공학자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범 24명이 재판을 받았는데요. 그 가운데 이 슈페르도 들어있었습니다. 다른 전범들은 전부 자기 죄를 부인했습니다. 나에게는 죄가 없다고, 난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 전부 거절을 했는데 24명 중에 이 슈페르 하나만 자기의 죄를 법정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는 20년 형을 언도받았습니다. 20년 동안 감옥에서 형을 살고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그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고 또 그 사람이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또 한 권의 책을 쓴 다음 직후에
미국 ABC 방송 기자가 그와 함께 인터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슈페르 씨, 당신이 초창기에 쓴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던데요. 나의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도 없고 용서받아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한 일이 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까? 슈페르가 아주 슬픈 기색을 띠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내 죄값을 치르느라고 20년 형무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죄값을 다 치르고 석방이 되었습니다. 나는 사실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범한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 그리고 용서받아서도 안 되는 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차 대전 때 희생당한 수백만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가 형무소에서 나오고 나서 수십 년 동안 자신의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참회의 길을 찾고 있었지만 그는 자기의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자기의 그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무섭고 잔인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그는 인터뷰를 끝내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죄를 범한 다음에 양심에 남아있는 죄책감을 누르고 자기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나요? 여러분 죄에 범한 일이 있죠? 과거에 죄에 범한 거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죠? 여러분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숨은 비밀이 있죠? 하나님 앞에는 용서받았을지 모르지만 항상 마음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내 스스로 다 처리하고 기억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내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죄는 나에게 범하는 거 아니에요. 죄는 이웃에게 범하는 거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에게 범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스스로 독립적으로 내가 내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느냐? 아무도 그렇게 못한다고 말이요. 슈페르처럼 결국은 자기 죄책감을 안고 실험하다가 인생을 하직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지만 우리의 죄 문제를 용서하는 것은 단순하게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쉽게 하셨어요. 천지만물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여기 앞에 앉아계시는 분들은 성경 잘 아시는 집사님이니까 따로 앉혀서 헌금위원으로 세워놨잖아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한마디 하니까 빛이 창조되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어요. 물과 물이 나누어지고 육지가 드러나라 한마디 하시니까 육지가 드러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어요.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다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믿지를 않는 것 같아요. 아직도 진화론이 머릿속에서 돌고 있나요? 여러분 진화론이 머릿속에서 아직도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과학적으로도 좀 이제는 뒤떨어진 사람입니다. 이제는 진화론 믿지 않아요. 엉터리라는 것이 지금 쏙쏙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진화론에 매달리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안 하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인간의 죄를 다루는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져라, 내가 용서하노라, 그래가지고 된 일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는 인간이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당사자가 그 죄를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이라고 하나님이 사죄의 원칙을 정해놨습니다. 그것도 죄인의 피가 아니오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의인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이신데 자기가 어떻게 피를 흘립니까? 죄를 범한 사람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값도 무한한 것입니다. 무한한 죄값을 치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무한한 죄값을 거룩하신 분이 짊어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 문제를 처리해 주고 싶어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싶어도 하나님 편에서도 어려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기로 하나님 아버지와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1장 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고 우리가 이제 죄사함을 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길이 열렸습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종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의로운 피입니다. 거룩한 피입니다. 그 피를 방울방울 흘려주시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순히 피를 흘리는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심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구속은 옛날에 부자가 노예를 사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어요. 자기의 죽음으로 지불하셨어요. 자기 생명으로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게 구속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받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일을 해주셨어요. 이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한 성경 본문 하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인데요 여러분 잘 좀 기억하셨다가 집에 가서 이 말씀은 꼭 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서 무엇이 되게 하셨습니까?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되게 하셨어요. 죄덩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죄 그 자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죄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루터는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자리 바꿈을 하셨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고 우리의 자리에다가 예수님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는 더 이상 예수님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알아들으십니까? 못 알아들으십니까? 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다 들으시는 줄 알아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한참 생각을 하셔야 되겠는데, 그래도 다시 보세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우리를 자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 됐다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의 것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는 더 이상 예수님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 되었어요?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해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되어버리고 우리는 의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 죄를 예수님 안에서 용서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시고 죄 없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아,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셨어요. 믿습니까? 자리 바꿈. 이것은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 미국 목사님인데 그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써놓은 걸 제가 보았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신부와 함께 신혼여행을 저 플로리다 아주 더운 지방으로 갔나 봐요. 갔는데 신혼여행 중에 그 도시 근방에 있는 고급 칸츄리 클럽 식당에 저녁 식사를 하도록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를 사랑하는 어떤 분이 그 식당에다가 선물로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칸츄리 클럽 고급 식당 대단합니다. 하, 신이 나가지고 낮에 점심도 제대로 안 먹었어요. 저녁에 많이 먹으려고. 그리고는 둘이서 이제 시간이 되어서 갔습니다. 샷줄을 잘 다림질해가지고 입고 그저 이렇게 아주 신나게 둘이서 가서 이제 입장을 하려고 지배인을 찾아서 예약을 했다고 말을 했더니 확인을 하니까 예약은 돼 있어요. 그런데 지배인이 쭉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죄송합니다만 안 되겠는데요. 어? 무슨 말이에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정장을 안 하고 오셨잖아요. 샷츠 바람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이거 난감해요. 플로리다 같은 그 더운 지방에 신혼여행 가면서 정장하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양복이 없어요. 아, 그래서 사정을 하는데 뭐 막무가내예요. 안 된대요. 규칙이 정장을 안 한 사람은 입장을 못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둘이서 그저 안타까워가지고 옆에서 멋쩍게 서 있는데 다른 분들은 정장을 다 하고는 팔을 끼고 전부 들어갑니다. 한 3, 40분 되니까 자리가 거의 다 예약 자리가 가득이 찼어요. 아, 이거 야단났거든요. 그러나 길이 없잖아요. 지배인에게 마지막으로 사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 우리가 이거 신혼여행 중인데 좀 봐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 사정을 했더니 지배인이 한참 생각하더니 안 됐는지 조금 기다리라고 그러더래요. 그리고는 그가 가서 외투 보관소에 가가지고 좀 맞을만한 외 양복 저고리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번 입어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입어보았더니 소매가 좀 짧고 어깨는 꽉 끼고 색깔도 튀는 녹색이고 뭐 마음에 들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었어요. 입으니까 그래도 양복을 입었으니까 정장을 한 셈이 되잖아요. 들어가시라고 이래가 들여보냈대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식사를 해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식당에 들어가는데도 예복이 필요했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의 비유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어떤 임금이 잔치를 차려놓고 사람들을 오라고 청했습니다. 나중에 자리가 부족하니까 사거리에 나가서 안 오겠다는 사람까지 강제로 끌어다가 자리를 다 채웠어요. 천국은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일부러 목을 메고 끌어오잖아요. 그래서 채운다고요? 아, 임금이 들어와서 다 자리를 둘러보는데 모든 사람이 다 예복을 다 입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 가운데서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있어요. 친구여, 왜 예복을 입지 않냐 했습니까? 그 친구는 유구무원이었다고 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왕이 신하를 불러서 이 사람을 끌고 나가,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집어던져 거기서 슬퍼함이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영원히 영원히 예복 입지 아니한 죄값을 그가 톡톡히 치울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예복이 뭡니까? 누구 옷이에요? 예수님의 옷이에요. 죄 없는 예수님의 깨끗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언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의 죄의 옷을 벗겨가지고 예수님에게 돌리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히브리 저자가 선언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지 못하신다고 선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이 죄 용서하신 사람을 정죄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그를 향해서 죄 있다고 말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 용서함을 받는 복을 누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반응을 보여야죠. 적어도 세 가지 반응이 꼭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다는 거 믿습니까? 꼭 세 가지 반응은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의 옷을 내가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언제나 의인으로 설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 가지 반응은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항상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은 거 생각만 하면 그냥 자다가도 일어나서 찬송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가슴이 감격으로 넘쳐야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죄가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대답합니다. 나는 못 찾겠어. 다 잊었어. 아무리 뒤져도 없어. 여러분도 그런 음성 들어요? 하나님, 내 많은 죄가 다 어디 갔습니까? 찾을 수 없다고요? 잊으셨다고요? 여러분, 이런 음성을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우리 가슴이 뛰겠는지.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 이름 보세요. 옥한흠. 지독하게 못난 이름이죠. 한이 없이 흠이 많은 뭐요? 옥이요. 죄인 중에 괴수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문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요. 그냥 한이 없이 흠이 많은 옥이라 말이요, 구슬이라 말이요. 이거는 흠이 많으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난 다음에는 한 개의 흠도 없는 옥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한이 없이 흠이 많은 옥이 한 개의 흠도 없는 옥이 되었으니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게 감격이 아닐 수가 없죠. 예?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189장에 보면 재미있는 참 은혜스러운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내가 속죄 안 받은 거 아니에요? 돈 주고 내가 깨끗함을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돈 뭉치 들고 가서 내가 이렇게 용서받은 것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속죄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어린 양 예수. 다시 한번 해봐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금피로 속죄함 얻었네.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할렐루야.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금피로 속죄함 얻었네. 주여,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요.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던니 이런 찬송이 우리 가슴에서 항상 스며나야 합니다. 어떤 때는 슬픈 때도 있죠. 어떤 때는 이런 용서받은 기쁨을 쌍그리 다 빼앗길 때도 있죠. 어떤 때는 이 세상 일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하나도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지 아니할 때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잠깐 잠깐 우리가 겪는 육신적인 고통이에요. 이 육신적인 한계를 조금만 뛰어넘으면 우리는 나 같은 것이 이렇게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의인으로 설 수 있게 되었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회복해요. 예수 믿지 않고 계시는 형제자매들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청문회 한번 받아보실래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남겨서요? 지옥으로 가라고 안 해도 자진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을 만큼 여러분은 살지 못합니다. 심장이 떨려서 심장이 터져서 견디지를 못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공로로 예수님의 의의가 여러분의 의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아들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용서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범한 간음죄에서 어떻게 벗어나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지금까지 범한 거짓말죄에서 어떻게 벗어나겠어? 남을 해치고 많은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 숱한 고통을 겪게 한 그 무서운 죄로부터 여러분 그 죄책감에서 무슨 죄로 자유함을 얻겠느냐 그 말이에요. 남이 모르는 숨은 죄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내 스스로 그 죄에서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누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불하겠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일을 주님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죄 없는 자로 받으셨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에 기쁨이 차오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이든지 아직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한때는 이런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때가 지나서 다 쏟아버린 사람이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거는 쏟아서는 안 되는 은혜입니다. 죽을 때까지 잊어서는 안 되는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옳다 안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날마다 감격하고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반응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런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룩한 아들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해요. 우리 성도들 중에 가끔 보면 죄 용서받은 것은 천국 들어가기 위한 티켓으로 생각하고 있고 세상에 살면서는 그저 죄를 범해도 대수롭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또 용서받으니까 괜찮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주 무서운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저는 단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아직 안 받았는지도 몰라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는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자기를 더럽히는 죄와 함부로 손을 잡지 않습니다.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룩한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믿으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노력이 따라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째서 잘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받으면 되지만 고의적으로 그저 대수롭지 않게 죄와 함부로 짜가면서 살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람이에요. 세 번째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이 좋은 소식,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이 좋은 소식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너무나 좋은 소식이고 너무나 좋은 은혜고 너무나 큰 축복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죄인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들은 죄값을 지고 영원히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살아날 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큼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 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큼 그들에게 큰 소식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모든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받는 축복이 오늘도 전 세계 도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야 될 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우리끼리만 용서받았다고 뛰고 찬양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접촉하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 없습니까? 오늘 이 나라 구석구석에 보세요. 온통 죄악이 썩는 냄새가 나는 이 나라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받아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을 놓고 우리가 그들에게 이 좋은 구속의 복음, 속죄의 복음, 죄 용서의 복음,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각성 전도 집회를 앞에 두고 좀 더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대각성 전도 집회는 참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이 자리에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생명의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